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혼다 레블 1100에 대해서 미리 좀 살펴보려는데요. 레블 500 같은 경우는 올해 한번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모델입니다. 이제 내년에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거고요. 독특하게 이번에 이제 레블 1100 같은 경우는 DCT 변속기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공개하는 것도 DCT 모델을 3월 달에 먼저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단 수동 변속기 모델을 5월 달에 또 선보일 거고요. 근데 사실 겉에서 봤을 적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클러치 레버 없는 거랑 요 엔진 케이스 밑에 이제 변속기가 좀 다른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직에는 글로벌하게도 출시가 안된 모델이에요. 칼라는 지금 레블 500은 맷 그레이하고 맷 블루 두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제 레블 1100 같은 경우는 메탈릭 블랙하고 보르도 레드 메탈릭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해외에서 공개된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수동 변속기 기준 9,299달러예요. 그리고 DCT는 700불 더 비싼 거의 만 달러 정도 되고 단순 환산을 하면 뭐 1,1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밑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유럽 시장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유럽 시장은 평균 잡아서 한 1,4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이 레블 1100 같은 경우는 출시가 결정난 건 아니에요.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된 건 아니어가지고 그걸 볼때좀 지켜봐야 알겠으나 레블 500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 보면 1100도 국내에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은 제 생각에는 뭐한 1,4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레블 500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커스텀할 수 있는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앞에도 보면은 이제 짧은 펜더가 하얀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건 짧은 게 확실히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백태 타이어 두른 것처럼 이 휠에도 어떤 스트라이프를 줬죠. 그래서 옛날 클래식카들 보면은 타이어에다가 흰색 칠한 것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레블 500에서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었던 시트고 레블 1100도 마찬가지로 7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갈색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스티치를 집어넣은 정도고 이거는 레블 500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 테두리를 보면 모양이 좀 다른 걸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좀더 감싸여지게 해서 허벅지 안쪽까지도 좀더 쿠션감이 생기게 해서 좀더 장거리를 편하게 갈수 있게끔 해주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레블 500을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가격도 참 싸죠. 네, 이 각도에서 보더라도 레블 500과 전체적인 실루엣은 상당히 비슷하죠. 위화감을 주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라이더라든지 물론 숙련된 라이더라고 해도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블 500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텐덤자를 위한 시트가 마련이 됐고요. 이것도 액세서리예요. 가격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네, 갈색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건 이제 앞에 운전자 라이더의 시트를 갈색으로 커스텀할 경우에 이제 텐덤자 시트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마련해 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백레스트인데 여긴 이제 뭐 핸들 그립도 될 수가 있겠죠. 텐덤자가 뒤에 잡을 수 있게끔 할 수가 게돼 있고요. 또 짐바지도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얘도 이제 사이드 패니어 이용해 가지고 가방도 달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 사진은 레블 500용이고요. 이건 이제 라이더가 태웠을 때 레블 500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진이긴 해요. 레블 500은 뒤가 워낙에 좀 전체적인 바이크 덩치가 작아서 지금 레블 500뿐만 아니라 레블 시리즈 자체가 크루저 정리임에도 좀 콤팩트한 그런 차체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레블 1100에도 그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레블 500과는 다르게 얘는 텐덤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텐덤자를 태운 사진들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텐덤자 그립이 딱히 잘돼 있진 않는 것 같죠? 뭔가 문제가 있나? 계속 저 라이더의 허리를 잡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뭐 라이딩 할수 있는 근데 저 백레스트는 아 저건 많이 낫네. 저 정도면은 엉덩이가 꽤 아프죠. 예, 권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사이드 패니어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패니어 렉인데 이것도 순정으로 나오고 레블 500과는 다르게 500처럼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런 가죽으로 된 새들백은 아니고요. 새들백은 이제 한 종류만 나오나 봐요.
근데 이건 뭐 애프터마켓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두고 봐야 알겠고요. 일단 혼다에서 순정으로 나온 것은 이런 캔버스 소재의 새들백이라는 거. 이거는 액세서리로 할수 있는 팬더 랙입니다. 이건 그리고 텐덤자 스텝이에요. 여기 이거 마음에 드네요. 랩을 500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기판 반사가 심해갖고 정수리 위에 해가 뜨면 되게 계기판이 눈에 안 들었었거든요. 또 하나는 푸페그입니다. 푸페그가 굉장히 좀 부실했었어요. 그게 좀 개선이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개선이 됐네요. 확실히 좋아졌고, 저거는 12,000R에서 봤었던 그거 아닌가? 약간 스즈키에서도 봤었던 거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발 지지하기 좋죠, 저거. 위에서 봤을 적에는 랩을 1100은 뭐 예쁜 건 아닙니다만, 뭐 멋지지도 않은 그냥 오토바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내려다볼 일은 거의 없고, 기름탱크는 볼수 있겠네요. 헤드램프도 달라졌습니다. 뭐 저렇게 사구가 들어간 건 4개의 LED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좀더 고급스럽게 저 마감을 했죠. 그리고 블랙 베젤이 들어갔나? 지금 이렇게 봐서는 딱히 약간 블랙 베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이제 윙카도 모두 LED가 들어갔고, 이건 이제 하향등이고, 이건 상향등 켰을 때 모두 LED가 들어가서 어떤 동그란, 전체적인 프레임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런 클래식한 요소를 남겼지만,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만큼에서는 LED를 집어넣어서 광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능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챙겼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스몰 카울이라고는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아예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랩을 500용 액세서리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액세서리로 선택할 수 있는 카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좀 달라지지 않았네요. 그대로가 그대로네. 이건 저 헤드램프 디자인이 전체적인 크기는 같은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울트라나 스트릿글라이드 같구만. 그래서 뭐좀더 방풍성에 도움이 되겠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저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 마감 역시 얘가 1100은 좀더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이게 지금 절삭 가공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랩을 500은 플라스틱 커버였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근데 1100에서는 더 고급입니다. 물론 그래야겠죠. 네, 계기판이 얼핏 봐도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이그니션 하지 않아도 뭔가 필름이 입혀진 것 같죠? 시동을 걸어 보면, 이 정도면 이제 12,000R 같은 느낌인데, 저 엔진 브레이크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 트랙션 그리고 파워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걸 보면, 얘도 이제 그 라이딩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군요. 왼쪽 상단은 랩을 500입니다. 지금 저렇게 봤을 적엔 괜찮죠? 저 유기 액정이. 근데 저게 해가 정수리 이제 정오가 돼가지고 머리 위로 뜨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반드시 개선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1100에서는 이렇게 좋아졌네요. 저런 뉴트럴, 기어 중립은 물론이고, 시간, 엔진 회전수, 속도는 지금 이게 외국 사진이라서 마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킬로미터로 되겠죠? 그리고 외기 온도, 트립 컴퓨터, 연료량,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딩 모드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건 이제 왼쪽 핸들입니다. 보면은 비상등 버튼이 왼쪽으로 옮겨졌군요. 그리고 DCT라서 클러치 레버가 없고, 저 앞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네. 왼쪽에 저거는 DCT 단계 조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트윈처럼 DCT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킬 스위치도 더 고급스러워졌고.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는 이렇게 봐서 모르겠네요. 혼다가 여기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사진을. 근데 확실히 사이드 미러라든지, 저 그립 봐도 좋아졌네. 더 고무가 좋아 보입니다. 이건 뒷모습입니다. 뒤에는 지금 얼핏 봐서는 방향지시등 LED로 바뀐 거 말고는, 팬더에 원래 랩을 500이라고 써 있었는데, 테일램프는 LED는 똑같은데, 저 리플렉터도 변화 없고요. 예, 이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잡았을 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리어 서스펜션에 댐퍼가 생겼군요. 네. 리어 서스펜션이 더, 이전에 랩을 500은 서스펜션이 리어가 단단한 기억이 납니다. 속도 방지턱 넘었을 적에 이런 때 툭툭 떨어지는 게 약간 좀 뻑뻑하다 느껴질 만큼 단단했었어요. 연료 탱크는 13.6리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비가 4.16리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아까 문제 삼았었던 풋팩인데, 왼쪽 사진들 두개 보시면은 왼쪽 상단은 클러치 레버, 하단은 오른쪽 브레이크인데 엿가락 같죠?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도 그냥 휘일 수 있을 만큼 좀 약해 보여요. 엔진 커버도 저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머플러도 이제 2기통이 되면서, 병렬 2기통이 되면서 엔드 머플러는 두 가닥으로 빠지는데 212 구조가 되네요. 끝에 가서는 두 개로 빠지는. 딱히 멋은 없어요. 앞쪽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방식이고, 4피스톤 캘리퍼의 330mm 디스크입니다. ABS가 모두 앞뒤 기본. 디스크도 더 커졌고, 휠도 멋있어졌네. 휠이 멋있어졌군요. 약간 근데 정통전 그런 스포크살, 살때 있는 휠이 더 멋지긴 한것 같아요. 연료탱크 형태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런 프레임 위에 얹은 연료탱크 형태, 그리고 이런 탱크 패드도 디자인이 달라진 채로 액세서리로 선택할 수가 있고, 이그니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료탱크 밑으로 자리 잡았죠. 돌릴 때참 클래식하죠. 메인 스탠드는 안 달렸어요. 체인 가드도 아예 달려 있군요. 그래서 훅 튀지 않게끔 돼 있고, 리어 펜더입니다. 리어 펜더도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랩을 500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마감 잘 해놨고, 리어 서스펜션인데 리어 쇽인데 프로링크 싱글 쇽이라고 리어 서스펜션은 하네요. 이 느낌이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이건 그리고 라디에이터인데, 라디에이터 커버도 랩을 500 액세서리로 있었죠. 그리고 저 헬멧 홀더도 앞에 달려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에이터는 확실히 커져서 적의 호환이 되진 않겠으나 이 헬멧 홀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딱히 무슨 영상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중량 정도 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영국 혼다에서 배기음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 CBR650R이거든요, F차. 저 차랑 같이 주행신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크루저가 쟤랑 같이 달리는 거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뱅킹 각도가 35도예요. 그러니까 전에 랩을 500 탔을 때도 의외로 옆으로 눕는 게, 걔는 근데 앞바퀴가 130, 폭이 130이나 되고 뒤가 150에 이르러 가지고 이런 누울 적에 자꾸 일어서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직진 안정성은 좋았으나 선회할 적의 느낌은 약간 좀 무뎠었거든요. 근데 이 랩을 1100 같은 경우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앞에 130, 뒤에 180이라서 이런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에서도 샥샥 잘 누웠다 세웠다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저거 보면은 매니폴드가 지금 거의 닿을 듯. 야, 저거 이 다음 컷에서는 갈렸겠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뭐 퍼포먼스 크루저라는 표현까지는 쓸수 없겠지만, 자세도 보면은 편한 듯, 얜 미들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편한 듯, 편해 보이는 듯 하면서 좀 전경 자세가 나온다는 거. 저 형이 한 드레드 머리도 잘 어울리네요. 여자였네. 여자였어? 여성 라이더였군요. 네, 여성 라이더도 쉽게 탈수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근데 인중에 저렇게 김은국 아저씨인데 여자라고? 암튼 랩을 1100 살펴보긴 이상으로 짧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꼭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